안녕하세요. 포먼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2차 곡선과 접선 관련된 마지막 이론 강의다. 그쵸? 마지막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요. 그쵸? 자, 이쪽으로 와봐. 다시 한번 출발. 자, 2차 곡선이 뭐든 간에 포물선 1, 타원 3곡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하는 위치 관계는 어떤 때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접할 때가 제일 중요해서. 이 접할 때는요, 얘랑 얘랑 2차와 1차 옆에서 D가 얼마다? 0일 때, 이때죠. 그쵸? 응? 마무리야 이제 마무리.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접선 관련된 문제가 접점이 주어질 때,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고. 항상 접선은요, 접선은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야? 다시 한번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거든. 접하는 직선. 직선은 미지수 몇 개? 두 개짜리 놀이니까 문제에서 조건 한 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하면 돼.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이때와 이때는요, 정점, 어떤 한 점이 주어진 거니까 정점을 지난 직선 해놓고 기울기를요,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고. 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요, y 이퀄 mx 플러스 k, m이 알고 있으니까 k 값만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까지 이전 강의에 끝났었는데요. 사실은 그 원리대로 해서요, 요놈은요, 음함수의 미분법, 요놈은요, 파벳시티가 0이다 해서 어디까지 선생님이 요구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히 다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미분을 쓰던, D equal 0을 쓰던, 하여튼 풀줄 아는데, 이 정도까지는 공식으로 얘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접점이 주어지면 이제 2차 곡선에 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뾰루룩 날아가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할까? X제곱 대신에 접점이 지금 X1, Y1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공식으로 뾰로롱 날아가는 거야. X제곱 대신에 X1, X를, Y제곱 대신에 Y1, Y를 주어져 있으니까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을, Y 대신에 Y 1창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을, X-A의 제곱 대신에는요, X1-A, X-A를, Y-B의 완전 제곱 대신에는요, Y1-B, Y-B를 넣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바로 접선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끝난 거지. 그치? 그렇게 끝났어. 왜요?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선생님이 원하나만 보여줬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다 처리가 되더라. 이 기울기요. 기울기가 m, 이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전히 얘는요, 봐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까지는 껌이잖아. y는 mx까지는 껌인데, 플러스 누가 문제야? 플러스 이제 k. 어? 미지수 한 개? 요게 문제. 요거에 관련된 것들요. 물론 일반적으로 mx 플러스 k를요, 2차 곡선에 y 대신에 집어넣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정리한 다음에 파멸시티가 0인 걸 쓰면은요, 그때 k값 물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신속 정확성을 위해서건, 또 대부분의 2차 곡선 관련된 문제가 좀다 기본형밖에 안 나와. 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는요, 2차 곡선이 기본형일 때 포물선 정도쯤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파멸시티 이퀄 0 써주면 계산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공식도 두개 있으니까 집어치우고요. n분의 p는 집어치워 버리고 딱몇 가지요. 예. 원 타원 쌍곡선은요, 기본형일 때 바로 갔으면 좋겠다. 원의 방정식이죠. 원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가 m이야. 기본형일 때 k 값이요. 일반적으로 풀어봤더니 y는요, 다시 한번 정리. y는 mx까지 간 다음에 뿔마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외워. 이게 항상 k값이더라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항상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으면요, 뿔마에서의 접선 몇 개가 나타나? 두 개가 나타나더라. 타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까지 끝났고 뿔마. 일단 r이 들어가면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a제곱, b제곱 알고 있고 m값 알고 있으면 바로 기본형일 때 바로 접선 날아가라고. 쌍곡선일 때 껌이죠. 저기 있던 타원의 방정식에서요, 플러스만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바뀌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원과 타원 항상 뿔마 두 개. 이게 늘 양수이기 때문에 접선 두 개가 나타나고, 얘는 이 값이 0보다 클 때만, 즉 a제곱, 요 m제곱, 기울기 m이요, 여기 있던 점근선.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를 때만 접선 두 개가 나타나고, 점근선보다 더 사이에 있다, 점근선보다 절대값 사이에 있을 때는요, 쌍곡선과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할 뿐,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가 0보다 커야지만이 접선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가면 좋겠다. 언제? 기본형일 때 됐어요? 기본형이 아니면요, 당연히
당연히 다시 또 놔두고 어떻게 돼요? 판매 스티커 0 쓰세요. 알겠죠? 됐냐? 항상 보루는 원래 있던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끝! 자, 3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3번은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이요. 나타나면 제일 여러분들 괴롭힐 만한 유형인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요. 그렇죠? 접선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문제죠. 그렇죠? 우리 미분 때는 선생님이요. 이걸 어떻게 강의했어요? 직각삼각형. 기억나죠? 직각삼각형. 응. 이렇게 강의했었잖아.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누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한 점. 이걸요 x1, y1이라고 할게. 이걸요 x1, y1이라고 하죠. x1, y1.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점 x1 좋아. x1, y1.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놈을요 따라해 쓰자. 그러면 한 점을요 한 점을 a, b라고 할게요. a, b 따라서요 이게 a, b a, b 라고 해서 잘 들어. a, b인데 여기서 이제 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있겠고요. 한 개 뭐 두 개가 나타나겠네. 그쵸? 그 다음 여러 가지 2차 곡선과 접선의 성질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해당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잘 들어. 항상 공부는요 큰 틀에서 큰 흐름 큰 틀에서 각각의 정의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의 뭡니까 뭐예요 접선 관련된 이해 이런 것들을 끝내놓고 지엽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게 뭐 직각이나 이런 것들의 특별한 것들은요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를 더 추가하는 거야. 굳이 몰라도 좋아. 근데 알면은 해당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은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미분일 때는 내가 이런 얘기했어. 미분일 때는요 항상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미분일 때는요 이렇게 처리했었죠. 복습이다. 얘는 x1 y1이라고 하자. 몰라 모르는 거야. 노란 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요 해당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미분계수 지금 우리 구할 수 있죠. 음함수의 미분법 아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x와 y와는 곡선이 있는 점이기도 하고 젠장 다음에 항상 뭐야 미분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미분을 이용한다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들 어떻게 2차 곡선에 집어넣어주면요 성립한다 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이걸 구한 다음에 처리한다 했었는데요 이게 미분하고 똑같이 이풀이 해도 되긴 되는데 산수가 상당히 괴롭다 이거야. 그렇죠? 2차 연립방정 산수가 괴로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분 방식 그대로 해서도 되긴 되는데 산수가 괴롭다고 지워버리자. 그러면 굳이 이제 미분을 쓰지 않더라도요 미분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수가 괴롭다고 얘기했어. 3번 유형 직각삼각형 그렇죠?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 x와 y1을요 주어진 2차 곡선식에 대입하면 식 하나 더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그 식 두 개로 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게 있는데 산수가 그지 같다. 하나 더 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반적 곡선이 아니라 2차 곡선이니까 뭘 쓰자고 일반적으로? 여기 있잖아. 판별시티가 0 이거 있잖아. 이걸 쓰자고. 그래서요 미분도 가능은 하지만 산수가 그지 같으니까 판별시티 이퀄 0을 이렇게 씁니다. 봐요. 우리가 찾는 접선 방식은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까지 용감하게 쓸 수 있죠. y-b는요 길기는 알아 몰라. 길기 몰라. x-a 이거예요 이거. 아, A,B는 지나니까 됐잖아. 그쵸? 됐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요. 얘랑 여기 있던 2차 곡선과 연립해서요. 이 m의 값은 뭘로 정해? m의 값은요? 파란색. 얘는요. D가 얼마일 때? 0일 때. 어떻게? 아, 요거 Y는 잘 봐. Y는 MX-AM 플러스 B. Y는 MX-A 플러스 B. 그놈을 어디다 집어넣는가? 그놈을요? 예, 여기 있던 2차 곡선에 Y자리에 집어넣고 X1은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거의 판별시티가 얼마야? 0일 때 N값 구해주면 나오긴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산수가 해보면 알겠지만 해봐야 알아. 해보면 산수가 또 그지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점수는 1,2라고 할까요? 1,2라고 하자. Y-2는요 길기는 몰라. X-1 이렇게 잡혀서 Y로 정리했더니 MX-M 보통 이런 상태가 빚어진다고 한 3개짜리 빚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뭐 포물선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들어가는 순간에 상당히 산수도 피곤해지고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항 3개짜리 보통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y제곱으로 돼 있잖아. 이걸 집어넣고 제곱하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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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의 앞중 중뒤 뒤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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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러다가 산수가 되게 길어져서 피곤하다 피곤 피곤하다 이 젠장 얘도 피곤하다 피곤하다 결론은 피곤하다야. 못하는 게 아니라 산수가 피곤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일반적 풀입니다. 풀인데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일반적 피곤해도 이게 일반적 풀이야. 알아두시고 아니면요 미분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산수가 수월하진 않을 거라고 알겠어요? 미분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산수가 괴로워. 그래서 제안한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리 와봐 앞서서 이거 공식 몇 가지 익혀놨잖아 그쵸?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이 공식은 기본형일 때 성립하는 공식들 남겨놨죠 그죠? 따라서요 다시 돌아와봐 돌아와서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곡선밖에 한 점 주어져 있고요. 내가 이 점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 할 문제가 있고 또는요 이 기울기 이런 기울기가 수직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어. 다시 한번 이 점 하나 딸랑 곡선밖에 한 점 줘놓고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곡선밖에 한 점 주어지고 이 접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이 두 접선의 기울기 뭐 수직이라든가 또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든가 이 기울기에 관련된 질문 던질 수도 있다고 이해 갔냐? 이해 같이 따라서요 이런 문제에서요 만약에 접점 관련된 걸 니들한테 물어 그러면요 접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어야겠죠? 접점을요 x1 y1이라고 할까? 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 공식 활용 어이 x1 y1을요 원래 있던 2차 곡선에 집어넣어주면 성립하지? 식 하나 나왔어 얘 이 점을 잘 들어 이 점을 원래 있던 2차 곡선에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잖아 그래? 여전히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타원이면요 타원 좋아 타원 2분의 숫자가 좀 있어야 이들이 이해를 잘하니까 이거 좀 더 크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이런 타원이 있다면요 여기다가 x1 y1 넣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성립 알겠어요? 성립 다음에 아 이 점 놓고 성립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넣었을 때 이걸 때 공식 알아 몰라? 공식 알죠? 공식 알잖아. 아까 이 상태에서요. 공식이 뭐예요? 아까 4분의 x, y죠. 여기에서요. 4분의 x1, x 3분의 y1, y2는 얼마다? 1. 이게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아까 또 여기다 x1, y1은 성립하는 거고 하나 예를 보여주는 거야. 성립하는 거고 근데 여기 또 x와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잘 들어? 접선의 방정식인데 문제에서요. 이게 주어져 있다고 왜 3,5 예를 들어 3,5 여기다가 3, 5 넣으면 성립해야겠죠. 아니, 거꾸로 내가 접점을 모르는데 이렇게 설정해놓고 저 1번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접선 바로 구했다고 치고 이 접선 위에 거꾸로 이 점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샬롱 대입하면은요 x1, y1 관계식이 나타나죠. 또 x1, y1 관계식 원래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얘라면 여기다가 3,5 넣을까요? 3,5 넣어주면요 x1, y1 이거 연립해서요 이 정보를 캐치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이건 접점이만 접점 관련된 질문을 던졌어. 1번 공식을 1번 접선에서 1번 공식 이거를요 활용해서 분필 이렇게 작아 이제 젠장 봐요. 1번 공식을 활용해서 파란색 1번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센스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아, 다음에 문제에서요 곡선밖에 한 점 유형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정점을 지나는 지점 판별시 괴롭긴 하지만 해봐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접선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알겠냐? 접선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곡선밖에 한 점을 때 접점 관련된 문제는 저렇게 그다음에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 M1, M2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몇 번 공식 저기 있던 2번 공식을 활용하세요. 2번 공식 활용해서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2번 공식 기울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2번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요 접선 방식을 M 해가지고 놓을 수 있잖아. 거꾸로 어. 아까 이 기본형 이게 원이건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기본형 짝짝짝 놓은 다음에 한번 써볼까? 예를 들어 타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숫자로 돼 있어야 이게 좀 이해가 빠르니까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요. 자 기울기가 m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써요. y equal mx 타원이니까요. 불마 루트에 a제곱 m제곱 4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죠? 공식은 기본형이잖아. 그 다음에 기울기는 모른다고 하자고. 왜 우리가 찾은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m이기만 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렇지? 맞냐? 그때 타원 밖에 한 점에서 그런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두 개가 지금 다 나타난 거지, 젠장, 그죠? 이해 갔지? 그때 첫 번째 기울기가 m1, m2 할 때 요 기울기 값이 하나는 m1이고 하나는 m2일 거라고. m1, m2 기울기가 이거 곱선밖에 안 돼. 일단 이 m 값이 두 개가 나타날 거라고. m1, m2. 근데 특징이 뭐야? 여전히 잘 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접선은요? 그 한 점을 지나는 거니까 예컨대 이 접점이 곡선밖에 이 점. 잘 그려라. 샤샷. 여기가 만약에 뭐 2,3이라고 할까? 2,3? 그래서 그건 두 접선? 야, 일단 2, 3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거꾸로 2, 3 넣어주면 이거 성립할 거 아니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넘기고 양변 제곱해주고요. M의 하나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실제로 이 두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풀어요. 거꾸로.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 곡선밖에 한 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접선 구하래. 구하라면 이게 미분을 통해서든 직각삼각형 또는 뭡니까? 또는 뭐예요? 뭐예요? 여기 있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 한 다음에 판별시 D 이퀄 0을 이용하든 간에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산수가 수월수월하진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구하기는 구해보되 문제에서요 곡선밖에 한 점 2차 곡선이 있는데 이 접선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뭐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런 1번 공식, 2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서요 또 구하는 방법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야? 접점을 안다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점 집어넣었을 때의 식과 그 접점 주어졌을 때 공식 쓰면요 접점 구할 수 있죠. 그 접점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면요 식 하나가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설정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곡선밖에 한 점 주어지고요 접점 관련된 어떤 질문을 던졌어, 그럼 반드시 1번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해라. 선생님이 잠깐 샘플을 몇 개 보여줬는데요. 하여튼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돼.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문제에서 접점 관련된 것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우리가 접선 구할 수 있는가? 접선 관련된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접선, 두 접선의 기울기, 기타 기울기에 관련된 걸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러면요, 2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실례는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보여주도록 하고. 정리, 총정리. 다시 한번 봐봐. 다 왔어, 이제. 봐요. 2차 곡선과 접선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2차 곡선과 정리, 2차 곡선과 위치 관계는요, 그냥, 어디있어, 빨간색? 여기요. 아니, 항상 누구야? 2차까지는 연립해서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안 맞나? 0이면 접해. 0보다 크면은요, 두 실근, 두 점에서 맞나? 이게 다잖아. 단데 지금 접할 때, 이때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거든. 이 연구를 위해서 음함수의 미분법도 또 매개변수의 미분법도 이런 것도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은요, 해당하는 점에서 2차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뤘던 거고, 그걸 이용해서 봤더니 유형은 항상 세 가지인데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야.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니까 직선은 미지수 두 개 말면 끝나는 건데 문제 유형상 하나는 주니까 하나만 더 알면 되거든. 그 하나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판별시 D 이퀄 0이다. 연립해서 판별시 D 이퀄 0이다로 다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산수도 점점 특히나 타원 쌍호선 오면 산수도 복잡해지고 괴롭다 이거야.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 1번 접점이 주어질 때는요 여전히 얘랑은 점 하나가 주어지는 거니까 잘 들어 점 하나가 주어지는 거니까 정점을 지난 직선 해서 설정한 다음에 기울기 M만 판별시 D 이퀄 0 쓰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그 산수가 괴롭기 때문에 요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봤더니 아 공식 알고 있죠 익혀라. 그래서 2차 곡선상에서 바로 접점만 알면은요 바로 접선만이 나타나더라. 이거 익히시고요. 길이가 주어질 땐 그나마 산수가 좀 간단하긴 한데 y 이퀄 mx 플러스 k 이제 얘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요 k 관련된 연구를 우리가 기본형일 때 포물선은 집어치우고 포물선 그냥 넣고 판별시 D 이퀄 0 써버리시고요. 원 타원 쌍호선 거기에서 기본형일 때 우리가 바로 K값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암기했죠. 기본형일 때 그대로 가세요. 이것도 공식 기본형일 때 쉽게 구할 수 있다.
곡선박한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원래는 정점을 지난 직선 쓴 다음에 미분을 써서 구하던 판별식 D이퀄 0을 써서 구하던 그 구하는 산수가 일단은 만만치가 않아. 근데 한번 해보시고. 근데 문제 관련된 것이 만약에 3번 유형인데 접점 관련된 걸 묻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1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센스. 다음에요. 3번 유형 곡선박 현 좀 줘놓고서 접점 관련된 문제가 기울기 관련된 문제다. 어떻게 해요? 2번 곡식을 적정히 활용해가지고서요. 문제 풀 수 있는가. 그 구체적 실례는요. 실제로 문제 풀면서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매끈하고 깔끔하게 우리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와 특히나 접선 유형 세 가지 뿅뿅뿅 깔끔히 정리하고 문제 풀러 들어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